안녕하세요. 데오테포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데드 크로스로 급등주 찾기입니다. 테프님 무슨 얘기 하시죠? 골든 크로스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데드 크로스로 급등주 찾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 바이오라는 종목이 열려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바이오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오늘 급등한 주를 찾으려고 하는데, 급등하는 주에 보면, 골든 크로스 할때 보면, 그 골든 크로스 하는 날에 급등이 잘안 나와요. 골든 크로스 하는 날에는 잘안 나와. 그죠? 이날, 이런 날, 요 날부터 시작해버리고, 그죠? 이렇게 돼요. 이거를 금색기로 맞나 안 맞나 볼게요. 이 종목 이래서 우리 바이오만 이런가? 아니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최근에 잘간게뭐 있죠? 잠깐만 신신재야. 예, 신신제약 보시면 골든크로스 일어났는 날, 예, 골든크로스 여기서 일어났죠. 예, 뭐 하여튼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봐야 뭐 일어나봐야 안 갑니다. 그죠? 안 가죠? 뭐지? 이건 뭐지? 신기하죠? 예, 신기합니다. 자, 이거를 실제로 금색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기에서 골든 크로스를 한번 지수 52평 요 뜨거지만 요것도 먼저 할게요. 오늘 상한가 갖는 녀석들이 한번 봅시다. 상한가 갖는 녀석들을 종목 52평 골든 크로스는 종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상한가 갖는 녀석들 중에 52평 골든 크로스 있나 봅시다. 검색. 에이? 패턴은 하나밖에 없네요. 뭐지? 자, 이걸 지우고 그냥 전체를 한번 봅시다. 전체가 어디 있나? 예, 상한가는 있고 20%대도 있긴 있고 50, 뭐 이렇게 좀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지만은 어쨌든 자 근데 우리가 급등하는 주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아주 높은 확률로 본다면 골든 크로스 그 상한가가 있어야 되는데 상한가는 오늘 검색을 하니까 11개나 있는데 이 중에 52평 골든크로스 한 녀석은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이거 이상하죠?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데드크로스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데드크로스를 하는데 요거를 종가로 안하고 시가로 할 겁니다. 시가가 오늘의 시가가 52평을 데드 크로스 한다라고 해서 한다면 오늘 상한가 갖는 녀석들 중에 검색해 보면 5개나 나오네. 11개 종목 중에 5개나 나오네요. 데드 크로스 한 녀석들이 신기하죠? 골든 크로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니죠. 오히려 먹을 것도 없고 들어갈 자리도 없죠. 신신제야, 먹을 거 있나요? 같은 상한가인데 먹을 게 있죠. SCD, 루트론이 TA항공, 대정화금 오히려 데드크로스가 상한가 난 녀석이 훨씬 내가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좋더라 이거지.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역 채우기를 지우면 시가가 이렇게 5일선이 지금 캔들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아주 많이 간 녀석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간 녀석들을 보면 KPX쌤과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상승할 때 잘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캔들 시가가 5위평보다 밑에 있고 캔들이 5위평을 물고 상승을 시작했을 때가 요게 맥점이 되죠. 맥점이 되는 모습 보시죠. 요날이 수익하신 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날 진입을 했다면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맥점 자리에 진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KPS 생명과학의 요날과 요날을 잘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오늘의 공부의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SCD 오늘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 줬는데 오늘 만드는 상승의 모습 요 모습을 한번 잘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모습은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근데 뭐 요거는 요렇게 설명드리면 좀 힘드니까 요걸로 좀 보시고요. 자, 좀 특성 보시겠습니다. 자, 특성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오는 중요한 맥점 자리 요 모습이나 아니면 요 모습들을 보시면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전에 찾아보셨지만 골든 크로스로 찾았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지금 데드 크로스는 보인다.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단기 2평인 5위평은 주가 상승에서 어제의 자리에서 오늘 상승 분을 반영을 해서 상승을 한다는 거죠. 상승을 한다. 그러므로서 자연스럽게 원래 있던 2평은 오늘 시가보다 위에 있었지만 출발은 위했지만 상승을 하면서 시가를 끌어올려서 오히려 데드가 된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들입니다. 그죠? 예, 요런 자리. 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죠. 이렇듯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그냥 골든 크로스가 상승의 조건일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데드 크로스 가격을 어떤 가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데드 크로스가 오히려 골든 크로스를 더 극명하게 표현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로 조금 한번 제가 검색기를 여러분들에게 조건을 한번 설정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시가가 1, 2평이 5, 2평을 데드크로스 한다라고 하는 이 가격을 보시면 이렇게 데드크로스 한다. 이거를 보시면 대정화근부터 시작해서 오늘 주가들이 높은 가격 그리고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여기에 아주 많이 포진해 있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 상승하는 폭도 아주 두텁게 되어 있고요.
하락을 보시면 요 등락률을 한번 눌러주시면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바뀌는 거 아시죠? 요 글자를 한번 더 눌러주면 자, 이렇게 눌러주면 내림차순으로 되는데 HLB가 가장 낮은 녀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를 시가가 데드 크로스 하는 부분들이 아주 급락이 많이 물론 오늘 주가가 좀 좋았기 때문에 뭐 조금 방어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감안을 하더라도 데드 크로스가 이렇게 오히려 하락은 작고 상승은 강하게 포진해 주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펜을 이 데드 크로스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찾아가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보시죠. 요 조건은 그냥 예로 두고요. 이거를 이제 검색기로 표현을 해내야 되겠죠. 표현을 해서 이잘 나오는 이 부분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가장 먼저 필요로 한 모습은 뭐냐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수 일봉전 기술적 분석 주가 이동 평균 안에 가격 이동 평균이라고 있습니다. 가격 이동 평균 보이시죠? 네, 가격 이동 평균 여기에서 지수로 바꿔주시고 일봉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일봉전 그리고 종가 5위평보다 가격이 크다라고 딱 해주시면 어제 5위평보다 큰 종목들이 전체 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주 많죠. 상당히 많은 종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영봉이죠. 영봉 시가가 5위평보다 작거나 같다. 추가 검색. 이러면 이제 269개로 줍니다. 269개가 주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269개로 줄었는데 위에 있는 녀석들은 남아 있고 밑에 있는 녀석들이 확 줄었는 게 보일 겁니다. 그죠? 보이시죠? 밑에 종목 몇개 없고 전부 다 이렇게 위에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시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를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또 조금 더 면밀하게 사용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동평균 등락률이라는 조건인데 이 조건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설명도 드렸습니다. 자, 일봉전 지수입니다. 요 기술적 분석 주가 이동 평균 안에 주가 이동 평균 등락률이라는 조건입니다. 전에 일봉전 여기 보이시죠? 일봉전 5위평 종가 5위평 대비 영봉 오늘의 가격 종가가 요거를 1, 2평을 오늘의 종가죠. 오늘의 종가가 0% 이상 이건 30% 추가.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아침에 가격이 어디에서 시작을 했던 어제의 5위평의 가격보다는 현재 가격이 높게 있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제의 5위평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어제 5위평이 여기 있었습니다. 대주산업 보이시죠? 지금 5위평은 여기로 올라갔지만 어제의 5위평은 요 자리죠. 요 자리. 요거를 까만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로 따라오세요. 예, 여기 까만색 표시되는 가격.
여기가 어제 OEP형 가격입니다. 지수. 이거 단순이야.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거 왜 단순돼 있어? 죄송합니다. 어제 OEP형이 여기죠. 어제 OEP형 여기인데, 현재 주가가 어제 OEP형 요 가격보다 위에 있어라. 요 이야기를 지금 요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251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주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종목들은 거진 없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죠. 안 그래도 하락하는 녀석들이 없는 조건인데, 거기다가 현재 종가가 최소한 어제 오이평보다는 높아라 라고 하니까 모든 것들을 방어를 많이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남겼는데, 이렇게, 이거를 좀더 올려야 되는구나. 상한가들이 날아갔네요. 저보다 많이 높여 있으니까 50%를 해야 되겠네, 수정. 네, 전체로 보겠습니다. 30%로 하니까, 어제 오이평 대비로 하니까 상한가들이 안 보이는 결과가 나왔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좋은 종목들만 남겨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이 됐죠. 자, 이게 보여지는 부분이 물론 다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조건 우리가 조건을 손을 좀 봐야 되겠죠. 그 부분 늘까지 조금만 더 제가 다듬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 아침에 출발을 해서 상승을 쭉 하면 조금 높은 가격이겠죠. 한16%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쯤 되기 시작하면 시가가 올라와서 이 지금 방금 말했는 우리가 만들었던 이 금세기에 검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머지 조건들을 조금 더 부수적으로 넣어서 우리 걸로 만들어 봅시다. 자, 주가 등락률. 일봉전 오늘의 고가가 3% 이상. 오늘 최소 아침에 출발해서 3%는 돼야 되죠. 그래도 어찌됐든. 자, 영봉. 시가 대비 3% 이상. 시가 대비에도 3% 이상 가야 된다. 146개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여둔 상태에서 이제 거래량으로 한번 종목들을 조정을 시켜보겠습니다. 예, 거래량은 그 종목에 발행되어 있는 전체 거래량이 1% 이상 오늘은 회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100종목으로 듭니다. 이건 최소 기본입니다. 한 1% 정도. 이건 뭐 분당 1%도 쓰는 거기 때문에 종일 1%는 안 나오는 종목은 상승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랑 동일합니다. 급등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 분당으로 분 단위로 사용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일단 거래량 회전율로 해서 종목들의 모습들을 많이 해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단타하는 분들이나 스윙하시는 분들은 전체 종목을 조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히 일봉 자리에서 이 자리가 무서운 자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면, 지금부터 이런 여기 금세기 3.3% 3% 고가 시가 대비 전일 종가 대비 3%대 그리고 거래량 1%로 만족하고 시가가
오늘 OEP형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 지수 OEP형이 캔들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된 봉, 그 캔들을 내가 진입을 했을 때 안전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07개의 종목이 있고 뭐 여러가지 종목이 있지만 이 종목들을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아주 고점이나 급등을 해서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급등을 하기 위한 초입 부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어느 종목이든지 다 보시면 정확하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아주 급등을 한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지수 오이선이랑 시가랑 이 캔들이랑 이렇게 이격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나온 상승은 아주 고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점일 가능성. 물론 거기서 추가로 상승을 더 잘 이어갈 확률도 있지만 고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다 시작하는 자리를 찾아보는 조금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승은 하지만 오이선을 캔들 안에 머금어서 상승의 힘은 살아있고 그리고 주가 자체가 아주 위험한 급등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는 이런 자리와 이렇게 캔들을 물고 있는 상승 자리를 원하는 거죠. 요 녀석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한도 보이시죠? 예, 여기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는 기간 조금 내려가더라도 기간을 견디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스윙하시는 분들도 관심 있게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라이브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돌아서면서 상승을 하더라도 지수 오이평을 물고 상승하는 종목들을 우리는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검색종은 바로 요런 자리, 그리고 또 요런 자리, 요런 자리들을 찾아서 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위에 거를 볼까요? 대한육팍 같은 경우, 또 로보스타 이렇게 한 칸씩 올려서 보겠습니다. 강원랜드. 이렇게 상승은 하되 돌파는 아니죠. 돌파가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떠나 돌파로 찾는다면 안 찾기는 종목들이 지금 아주 많이 잡. AP시스템 같은 경우 아주 이쁜 자리죠. 이쁜 자리고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돌파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어제 종가가 여기 있었고 오늘 종가가 위로 갔기 때문에 안 되죠. 시가는 어제 위에 있었고 오늘 밑에 내렸으니까 돌파로는 AP 시스템은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또 힘도 있고 이런 녀석들의 특징이 바로 상승을 하면서 이평을 끌어올려서 그 이평이 내 캔들 안에 머금어내는 그런 모습들, 이거를 우리는 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 녀석과 요 캔들을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요 캔들, 캔들 안에 이평을 물고 상승을 했던 종목은 조금 안전하다는 얘기가 눌려도 시간이 지나면 올려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주 상승을 만드는 시작점 자리가 바로 요 캔들을 물고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승한 자리 아무 데나 가보시면 캔들을 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여기서도 물었죠. 그러고 나면 그 위에는 어떻습니까? 그 위에 뛰어넘어서 쭉 가버리죠. 뛰어넘어서 간좀 이런 자리에서 진입은 고점이 가능해서 겁이 난다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이런 녀석들이 갈 때는 잘 간다. 잘 가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상승을 하는 초입 부분에 캔들을 보면 캔들 안에 2평을 물고 상승을 시작하는 녀석들이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그 자리가 안전 자리다. 물론 이렇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 고점 여기 고점일 때가 있죠. 여기에서 대응을 했는데 그러나 그 다음 너무 오래지 않는 시간 내에 내가 진입한 가격으로 가격을 이렇게 회복해 주는 모습들이 보이죠. 자,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봉상에서 스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분봉상에서 여러분들 스캐핑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분봉 조건을 넣어야 되겠죠. 분봉 조건을 넣어서 이렇게 검출된 107개의 종목들 중에 나는 어느 지점을 통과할 때그 자리를 내가 진입 자리로 세우고 위에 상승분을 수익을 내 걸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요 진입 검출 조건, 검출 시점, 진입 시점에 대한 분봉 조건을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며칠 전에 추세를 이용한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재밌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데드 크로스라는 부분이 오히려 종목을 급등하거나 급등 상승하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조건으로 활용되는 모습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재밌게 검색기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검색기 또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